술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자리를 저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하라고 했었더라면 아마 오늘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경력 사칭을 해가지고 채용된 후에 사용자가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고 이후에 그 근로자는 일을 안 했음에도 부당 해고 판정이 돼가지고 근로관계는 존속하게 됐고 이러한 근로관계가 그 사람이 사실상 사퇴할 때까지 퇴사할 때까지 7개월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 이러한 해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 또 항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이라는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라 하는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에 대한 그러한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이라 하는 것은 임금 청구인데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기망에 의한 경력 사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라는 것은 자기가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그러한 반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취소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취소는 141조에 의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말하자면 부당해고 따라서
부당해고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7개월 동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취소에 의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1심은 이 취소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 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7월서부터 7, 8, 9월 말까지 3개월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노무 제공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관계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근로계약이 아무 하자 없이 성립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소급표를 제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1심은 그것도 소급표가 미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미묘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니 노무를 제공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라고 해서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7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항소심에서는 현실적으로 노무가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는 노무가 제공된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표가 제한이 되는 것이지 노무가 제공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의 효과는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입장에 찬동합니다. 또 이러한 법리는 독일의 노동법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확고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연방노동법원 배경에 압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와 같은 입장을 더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잘못됐다 해가지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141조라는 조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예, 실제로 노무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주고 이때는 마치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서 이행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27조의 서면 통지 위반으로 부당 해고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한다 라고 판단한 부분. 그 기간이 7개월 계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의 그 문헌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미 제공된 근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법률관계, 이미 제공된 근로에 의해서 형성됐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노무를 제공을 했고 해고된 이후의 법률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 제공을 했고 그러한 노무 제공을 한 그 기간과 연결해서 다시 형성된 그러한 법률관계.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부당 해고 판정이 난 이후에 노무 제공은 없으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다고 판단된 그 기간에 대해서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할 텐데, 다시 말하면 우선 법률적으로 141조라는 것은 취소의 효과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근거가 뭐냐?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중에 지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상대방이 기망을 해서 그 기망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제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기망과 제가 한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망을 받은 자, 이게 사용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겠다. 기망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력 사칭이라 하는 것을 내가 알았었더라면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근로계약관계,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취소의 조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민사법, 사법,
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얘기하면 프린시프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라 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특수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판단,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 원형되는 것이 프린시피엔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원리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 내지 원칙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그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석을 해라. 가장 적절한 해석을 해라. 옵티말한 해석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원칙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이 그 원칙에 우선할 수 없는 원칙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원칙들이 있고 어떠한 원칙들이 상충한가 하는 겁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이른바 자기결정의 원칙, 독일어로 얘기하면 Selbstbestimmung에 대한 Prinzip 혹은 Willens Entscheidungsfreiheit, 의사결정의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슈츠 프린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두 개의 원칙이 상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충한다면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법원을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법원은 보호의 원칙, 노동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의 원칙을 이른바 자기 결정의 원칙보다 우선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 사용자를 기망을 했다. 사용자가 그 기망을 알았었더라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몰랐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했다. 알고 보니까 그 근로자의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 사칭을 했는데 자기가 근무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에서 일한 그런 경력, 또 자기가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5개월 근무했다라는 사칭 내용. 이것을 안 다음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가 서면 통지에 위반된다 해서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된 겁니다. 이거를 대법원은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노동법에 의한 보호의 원칙을 자기 결정의 원칙보다 우선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경력서층에 의해서 하자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람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니까 근로기준법에 서면 통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해서 하자 있는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법원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아마 노동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서면 통지 위반이다. 그것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호의 원칙을 택한 겁니다. 우선시킨 겁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법률의 규정을 원용해서 자기가 야기시킨 그러한 하자 있는 근로계약 관계를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자기 결정의 원칙이 하위로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결정의 원칙, 의사결정의 자유, 이것은 사법의 기본원리고 민법의 기본원리고 이것은 노동법에 있어서도 역시 타당한 그런 원리입니다. 독일의 일반적인 학설은 그 경우에 기망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망자에게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이익을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특히 해고 제한법을 기망자가 경력 사칭한 자가 해고 제한법을 원용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 원칙보다 우선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독일을 위시해서 오스트리아에서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자기결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노동법의 보호원칙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러한 체계, 말하자면 시스템 댕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에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체계를 자리 잡아주는 그러한 체계적 사고라는 방법론이 1980년에 완성됐습니다. 그 원조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대학자이신 윌부르크고 그 제자되는 미틀린스키라는 교수가 법학 방법론을 통해서 거의 완성을 시켰습니다.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독일에서는 카나리스가 시스템 덴켄, 시스템 베그리프 이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거를 노동법에서 계수한 학자들이
뭐 자꾸 독일 학자들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만 람 교수라든가 피커 교수라든가 하는 분이 기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헌에 의하면 1918년, 19년 문헌입니다. 독일 책들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프로마트카 교수라는 분에 의하면 우리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또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거리를 하는 건데 그런 법률 행위에 의한 거리에 있어서 자기 결정의 정직성 이라 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보호 원칙에 우선한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판례는 독일 연방법원 판례는 2011년에 연방법원의 아주 기본적인 판결로서 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부당해고다 해가지고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한다.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칙적으로는 줘야 하지만은 기망자는 그 기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원용할 수가 없다. 왜냐? 근로기준법 27조를 원용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소멸적 효력을 미친다. 저는 그 이론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기망자는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 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더 생각을 조금 체계화했습니다. 그 체계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어디 좀 체계적이다, 체계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법상의 자기결정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보호 원칙에 우선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